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그만두면서 세금 탈루 사실을 제보하자. 예,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를 하였고 이 변호사가 장기 출장을 이유로 조사 연기 신청을 하자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세무조사 결정 및 세무조사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탈루 제보가 들어온 경우에는 비정기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정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고 예,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요. 당일날 가서 통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예, 실무와는 조금 안 맞는, 아기가 안 맞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제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조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사전 통지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문제의 오류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오류를 의심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여러분이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첫 번째 세무조사 결정 예, 법적 성질을 묻고 있어요. 세무조사 결정은 예, 내부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을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통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전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 세무조사 결정 사실은 상대방한테 통지가 돼요. 그래서 처분으로 보고자 하는 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판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법 및 조세법 처벌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세무조사 결정이 있었을 때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사에 대해서는 수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소득세법하고 조세법 처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정은 답변 의무와 수임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이 맞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와 함께 판례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위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세무조사 결정을 그대로 두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파악된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그때가 가지고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면서 세무조사 결정의 위법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때까지 불안한 상태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즉 장래 위험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내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답변 의무와 수임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으로 처분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 문제에서 소득세법이나 조세법 처벌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론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장래 위험방지 필요에 따른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 즉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행정조사는 임의조사가 원칙이고 강제조사가 예외라고 했습니다. 임의조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고 했죠. 그럼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면 임의조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장기 출장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보게 되면 장기 출장을 이유로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목적이 상당히 불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사 연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세무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임의조사는 불가하고 강제조사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하고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국세 환급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환급 거부가 이것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의 문제와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의 문제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 문제가 있겠고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과오납이라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가처분이 위법한 상태입니다. 위법한 부가처분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납부한 거죠. 납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부가처분 나오면 부담금이든 과징금이든 과세든 뭐든 다 납부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기출된 예들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금이나 연체료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냅니다. 납부를 했단 말이야. 예, 그 다음 초과납부 금원환급 청구라는 것은 부가처분이 적법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내가 이 1,000만 원을 납부를 한 겁니다. 실수로 연체 이체를 하다가 너무 많이 이체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1,000만 원 부분을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달라고 하는 게 초과납부했다. 초과납부 금원환급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오납부 금원환급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는 다투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초과납부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은 예, 국세기본법에도 여기는 부가가치세, 뭐 부가가치세법에도 마찬가지로 또는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법에 그 얼마를 돌려주어야 되는지 그 계산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에서 직접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환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환급 결정이 있어야만 나에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환급 청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존재하는 환급 청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초과납부 금원에 대한 환급 결정은 사실행위고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그에 대한 환급 거부 역시도 환급 결정의 거부 역시도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각하되버립니다. 그 다음 관할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설, 폐기물 처리설입니다. 폐기물 처리설의 필요 및 다른 입지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개별적 검토설이 사실상은 다수설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특허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성질이 이거다라고 아예 그냥 찍고 들어가시는 분이 한분 계셔서 한양대 장태리 교수님은 개발행위 허가는 그냥 다 예외적 허가를 밀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외적 허가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외적 허가는 강화성 허가와 마찬가지로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정이 행정행위가 처분이 맞고요. 인근 주민들이 위 개발행위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건 처분이니까 취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관할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설의 필요 및 다른 입지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면서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겁니다.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독이기 시작을 하는데 심각해지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이런 부관이 바로 철회권 유보입니다. 나중에 후발적 사유로 환경상 오염이 심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붙여놓는 거예요. 부관으로 철회권 유보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이 허가 취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때 시장이 이를 거부했다면 주민들이 권익보호를 보호를 행동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취소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이죠.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행위만 처분이죠. 처분에 대한 취소는 무조건 처분입니다. 그 권리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처분에 대한 취소는 무조건 처분이야. 근데 얘는 지금 무엇을 요구했냐면 취소를 요구했죠. 취소가 처분이니까 처분을 신청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18회에 따르게 되면 신청권까지 인정이 된다면 이 거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있겠죠. 처분에 대한 거부하고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는 성립이 됐습니다. 신청권 잡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그럼 이 신청권을 인정을 시키려면 성문법상, 즉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상, 즉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접근하는 방법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중학교를 나왔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라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동고충국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를 매개로 해서 중동고충국, 첫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지상 등 중대한 법에 대한 구체적 위해사항인가? 환경오염 상당히 심각하다. 신체상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사항이 맞다.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는가? 물론 이 개발업자, 폐기물 처리 업자의 이익이 문제가 걸리고 있지만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가치적 법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미 환경상 피해는 발생했다. 충,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없다.
9.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2가 철회 처분하면 된다. 따라서 중동보충국이 성립이 되고요. 행정기획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서는 성립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2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자. 자신의 주택을 수용당한 이적 주민이 아파트 입주권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이를 거부했다면 LH를 상대로 재속기간 내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예,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뭐 주택건설 사업이라거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 국민들의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보상이라는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필요한데요. 이 생활 보상의 방식은 예, 토지 취득 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게 되면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에게는 생활 보상을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그 방식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2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주 대책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이나 집을 준다는 뜻입니다. 땅은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집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활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돈을 줘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이 사업시행자가 2주 대책을 수립하든 2주 정착금을 지급을 하든 이것은 행정청 마음입니다. 그러면 재량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는데 A를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먼저 거부처분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처분에 대한 거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처분에 대한 거부. 얘가 신청한 게 처분일까요? 2주 대책을 수립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주 대책에서는 2주 대책 대상자 결정까지 가야 끝납니다. 2주 대책 대상자 결정. 이건 뭐냐? 예, 이거는 그 주택이나 아니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 분양권을 인정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에 나갑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에 나갑니다. 따라서 예, 2주 대책의 수립 및 그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 맞고요. 이것을 거부했다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신청권이죠. 근데 여기는 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규상 신청권, 성문법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리상 신청권, 불문법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주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청은 2주 정착금 지급이라는 것을 폐기시킨 것이고 나는 2주 대책 수립을 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결정재량이 없었고 선택재량만 있었는데 선택재량이 한쪽으로 지금 쏠렸기 때문에 완전한 기속행위가 된 겁니다. 완전한 기속행위가 돼버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기입청구가 성립됩니다. 또 되는 소를 포함한답니다. 행정기입청구가 성립됐기 때문에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겠고 그러면 거부처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역 내 2층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관정 폐쇄에 따른 인근 주민의 식수한 사용 관계상 중대한 위해가 있음을 들어서 수리 거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예,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신고의 종류는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한 접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리비 요한 신고는 이름 자체도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수리가 나와야지만 비로소 금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리는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11조 1항에 보게 되면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건축 허가는 바로 강압상 허가, 명령적 행정이 처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축법 제14조 1항에 보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게 되면 11조 1항에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금지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신고만 하면 나는 바로 건축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나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그러면 수리가 처분이 아니겠죠. 수리가 처분이 아니면 뭐 수리거부도 처분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2011년도 1월 달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판례가 처음 나왔던 수리를 요한 신고라는 말을 판례가 처음 꺼냈던 그 사건인데 인허가 의제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 사건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신고된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신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가 맞죠.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예외적 허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증축을 한다거나 이것을 고치는 개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짓는, 부시고 다시는 재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추가 개발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신축.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때 건축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게 되면은 뭐가 같이 의제된 인허가로 딸려 들어오는 거냐면 개발행위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축신고를 하잖아요. 행정청이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개발행위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행정청이 무엇을 하냐면 그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까지도 합니다. 건축신고는 형식적 요건밖에 없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허가이기 때문에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시태입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시태를 고려하여 이 땅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식수원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를 고려했을 때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맞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이 건축신고는 인허가 의제토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신고 요건 안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자기관계도 신고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위한 신고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건축업자가 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완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새로이 점용 허가를 하면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붙인 경우에 행정송에 걸리고 있다는 지금 부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취소인가 전체 취소인가 거부처분 취소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 행정송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부 취소의 독립적인 소관성에 대한 의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맞다고 했고요. 조건과 기한과 처리권 유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요. 기한이죠. 지나치게 짧은 기간. 기한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기라는 친구가 있고 시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주된 행정 효력이 발생하는 거면 그건 시기입니다. 언제 언제부터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기입니다. 근데 언제 언제까지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칠 종자 써가지고 종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종기고요. 그러면 기한은 처분이 아니죠.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독립징송은 불가능하다. 다만 부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0여 년이 지난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임용권자로부터 퇴직 발령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겠는가? 네, 3이었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은 33조와 69조에 있다고 했고 지방공무원법은 31조와 61조에 있다고 했고 경찰공무원법은 7조와 21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것들은 전부 다 결격 사유 규정이고 뒤에 것들은 전부 다 당연 퇴직 규정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 같은 결격 사유를 발생시키게 되면 더 이상 별도의 퇴직 처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당연 퇴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임명 처분을 받던 그 시점에 얘는 이미 그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명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임명 처분의 효력이 과연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든 31조든 7조든지 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과 같이 나온 사유가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공무원 임명 처분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위법한 임명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 위법하게 되면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대하고 명백할 때, 내용상 중대성, 외관상 명백성이 인정될 때 그 위법이 내용상 중대해야 되고요. 그 위법이 외관상 명백해야지 교집합입니다. 비로소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아직까지는 유효한 취소 사유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법이죠. 여기서 이제 임명 처분의 효력이 1단계입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2단계입니다. 퇴직발령 통지의 성질이 3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2단계와 3단계가 도면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법한 임명 처분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만약에 취소 사유에 그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처음에 임명 처분을 받고 공무원의 지위가 설정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되지 않았다면 얘는 현재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퇴직발령 통지에 의해서 얘는 공무원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겁니다.
그럼 그 퇴직발령 통지는 권리의무 영향을 미친 게 맞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위법한 임명처분이 예, 무효였다라고 한다면 무효면 당연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공무원의 지위가 설정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퇴직발령 통지가 나왔다면 이것은 너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행위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처분인지 안지의 문제는 임명처분의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예,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봅니다. 이 결격 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우선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요건이라는 뜻이죠. 결격 사유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앞에다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 말씀은 중대 명백 성서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국가조차도 이 친구한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 친구한테 결격 사유가 있고 얘한테 임명 처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명백할 리가 없습니다.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공무원 직이 있는 거고요. 퇴직발령 통지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 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있어 이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 따라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중대 명백성설 피해버리겠다. 넌 무효다. 이겁니다. 임명처분은 무효다. 퇴직통지는 예,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검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예, 공무원 임명처분 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적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건 실외보호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도 20여 년 동안 성실히 공무한 사람도 이 정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아직까지 공무원이 되지도 못한 친구가 이 정도 실수를 했다면 걔는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 당연 퇴직은 당연 무효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당연 무효가 되어버릴 것이고 예, 퇴직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교 단과대학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총장의 비리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쟁송상의 권리문제 수사는 과연 여기서의 재임용 탈락 통지가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아닌가 예, 라는 문제입니다. 재임용 탈락 통지 이 친구가 재임용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서울대학교 김민수 조교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고리는 뭐냐면 교육법이 그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다시 예, 대학의 장이 정해라 라고 한번 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학칙에 보게 되면은 예, 계약대로 임용하는 교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걔네들은 4년을 그 기간으로 두게 돼 있었습니다. 임용기간은. 그러면 이 학칙은 뭐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은 예, 임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법규명령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규 플러스 법규상황이고 이것은 예, 그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고요. 수관법령과 결합해서 그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법정기간이에요. 법정기간.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존속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년 지나면 당연히 퇴직이에요.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원의 지위는 그냥 바로 박탈되는,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재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임용. 다시 말해 그 임용기간의 연장이라는, 갱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재임용 탈락통지,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너는 그때 되면 너의 교원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행위라는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재임용 신청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마치 사실 임용기간 연장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한테 연장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친구거든요. 4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판례는 뭐라고 했냐. 너에게는 재임용이라는 거, 임용기간 연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가치도 없다. 예? 재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죠. 그래가지고 임용기간 만료통지는 바로 퇴직이다. 따라서 너에게 재임용이라는 것을 기대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재임용 탈락통지는 이거에 의해서 비로소 너의 그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게 아니다. 그때가 하고.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김민수 조교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래, 그 4년의 기간, 법정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이 맞고, 임용기간 만료되는 것은 너가 당연히 퇴직된 건 맞다. 거기까지는 무슨 맞다. 그리고 너에게, 예, 재임용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지만 너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서 재임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2명 기대권이라는 것을 부정하다가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2명 기대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2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얘가 신청한 건 뭐예요? 그냥 임명이야, 임명. 그냥 임명입니다. 그럼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특허로서 처분은 맞거든, 어쨌든. 특허로 처분은 맞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처분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갖고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없었던 건데, 제2명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림으로써, 예, 신청권을 조리상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 거부가 처분이라로 인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 제2명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신청권이 없다가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거부가 처분이 아니다가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차이입니다. A씨 시장으로부터 위임 전결을 받은 B국장이 자신의 명의로 A씨 청산 지하에서 식당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면 어떤 소송 위험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는, 예, 여러 번 주제가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소송 수단으로 싸워야 되는 것인가? 뭘 보냐? 사용 허가가 사법상 계약인가 아니면 행정 처분인가? 사법 계약인가 행정 처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 사용허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용허가 취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용허가 취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소송수단이 무엇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처럼 사용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봐버리게 되면 사용허가 취소는 계약의 해지가 되고 그러면 그때 소송수단은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용허가를 행정처분으로 봐버리게 되면 그 사용허가 취소는 취소처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럼 소송수단은 행정소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전에는 국유재산, 국가소유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규율을 하게 되는데 1976년 이전까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소유의 재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이 규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2005년도, 그렇죠? 네, 2005년도 이전까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규정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지금은 행정처분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2층 건물 고도 제한된 대지상에 사위의 방법으로 3층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자 바로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1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건축 허가 및 공사를 막고자 한다.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 단계, 건축 허가가 나온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항고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건 이제 대상적 역할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예, 구간을 나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시점이 하나 있고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1구간 허가 전, 2구간 허가 후, 3구간 완공 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구간에 따라서 논점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대상적적인 문제가 되는 논점은 바로 2구간입니다. 2구간.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신청해 행정청한테. 그러면 행정청이 그것을 거부할 거야.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3유형이고 후자가 4유형입니다. 언제나 3유형은 4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4유형은 3유형으로 갈 수 없지만 항상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4유형이 3유형으로 가는 것은 봐야 합니다. 그런데 3유형은 언제나 4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가능하게 되는가, 이 부분이 대상적입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는 강압상 허가이고 처분이죠. 그러면 그 취소라는 것도 처분에 대한 취소니까 취소가 처분이 맞단 말이야. 이걸 신청했으니까 처분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것이 거부됐으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또 신청권이 되는 겁니다. 또 신청권이. 그렇죠? 네, 이거는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중에서 취소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취소처분을 신청한 건데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청권은 부정되고 거부처분 성립이 안 되고 거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대상적격은 그대로 각하되어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불법방법과는 무엇이요? 과연 이와 같은 행정지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행정절차법 제48조를 봐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의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48조 1항 후문에 보시게 되면, 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지도 권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떨 때 처분이 될 수가 있느냐?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을 동반한다라거나 장래 위험방지의 필요가 있다라거나 이와 같이 권리구제의 필요가 소송상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협의조약이 필요하다. 소송상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보호 필요의 내용으로 주로 행정지도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 또는 장래 위험방지 필요, 이 두 가지가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허가는 이거는 강성 특허입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 예, 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적정 통보를 받아서 소정의 기간 내 허가 신청을 하여야 된다. 관할 관청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한 경우 및 적정 통보를 하고도 그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 진통상의 권리 구제 수단에서 논하시오. 네, 여기서는 적정 통보를 거부한 부적정 통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한 경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각각에 있어서의 그 거부 처분 성립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허가에 대한 거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죠? 폐기물 처리 허가는 특허입니다. 특허는 형성적 행정이고 이것은 처분입니다.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되는 거부가 맞죠. 그리고 예, 특허라는 것은 언제나 쌍방적 행정입니다. 특허는 특별히 그 사람한테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신청을 해 주는 거죠. 따라서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허가 거부는 거부 처분 성립시키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뭐냐? 부적정 통보입니다. 부적정 통보.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허가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으면 사실상 예, 정식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사실상 그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정 통보를 받았을 땐 그것을 다투어야 되는데요. 이 부적정 통보는 예,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 행정작용 중에는 예,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결정들이 있습니다. 단계적 행정결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가행정 행위, 사전결정, 부분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사전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전결정은 원래 만약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처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에 그 중에 이제 1번 요건, 예, 일부 요건에 대해서 예, 그 최종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다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국적으로 확인을 찍어버려요. 보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적 확인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확인행위. 이건 처분입니다. 왜 처분이냐면 1번 요건 갖췄다고 적정 통보를 해버렸는데 적정 통보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1번 요건 못 갖췄으니까 거부한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예요. 행정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일부 요건에 대한 종국적 확인 행위와 예, 모순된 번복되는 행위는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 요건의 범위 내에서만큼은 분명히 권리관계를 확정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적정 통보는 바로 뭐냐? 그 처분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처분에 대한 거부. 그럼 신청권이 인정되냐? 이거는 폐기물 처리사업법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법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얘는 오히려 처분에 대한 거부인지 여부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분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권은 법에 써 있고 그리고 예, 처분에 대한 거부, 적정 통보가 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에도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부장법 33조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는 경우에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 인정된 피해주민이 행정수업법상 어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먼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그것이 부작위와 함께 거부를 의미한다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극적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부작위와 거부가 포함된다. 그런데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든 거부 처분 취소이든지 간에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거부가 처분이어야 되고 할 텐데요. 요건 똑같습니다. 거부는 계속 얘기한 대로 처분에 대한 거부이고 신청권이 인정되면 되죠. 부작위도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이고 그리고 신청권이 인정되면 부작위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즉 부작위나 거부는 어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극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 플러스 신청권, 처분에 대한 부작위 플러스 신청권. 그러면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가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개선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재 처분으로서 어떤 개선 의무,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죠. 그럼 이건 처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부라든 부작위라든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확실합니다. 그럼 신청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좋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중동고충국의 결과물, 행정개입청구를 좋지 않습니까?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노법에 따라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무서장이 과점주주에게 주식회사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고 나서 16년도 문제네요. 썰렁했던 문제네.
근거 법률에 규정하여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과정 주체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행동상 강제 징수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처분을 했다, 가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걸 납부를 안 했다, 의무를 불행했다. 그러면 행정상 강제 징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제나 한 번 기회는 더 줍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최고 기한을 정해주고 이때까지 너 안 내면 큰일 난다 라고 알려줘요. 예, 그 다음 압류. 압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독촉에 들어오니까 그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예, 압류를 해버립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얘가 손도 못 대죠. 지 자동차나 집이나 손을 못 댑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국가가. 그런 걸 이제 공경매라고 합니다, 공매. 예, 경매에 붙여버리면은 누군가가 경락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착각하겠죠. 근데 돈이 생기겠죠. 예, 환가를 합니다, 돈으로. 그래, 얘가 만약에 안 낸 세금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얘네 집을 내가 팔아버렸어, 국가가. 팔아버리니까 1억이야. 근데 이제 뭐 경매를 하다 들어간 돈이 만약에 300만 원이야.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5,300 빼고 나머지 4,000씩을 줍니다. 그게 이제 청산이에요, 청산. 그 중에, 예, 앞에 독촉과 뒤에 세 개가 체납처분 절차입니다. 뒤에 세 개가 체납처분 절차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개는 처분이 돼, 맨 뒤에 청산은 처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서로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분배하는 과정. 여기서 독촉은 통지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통지고요. 그 다음에 압류는,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가서 실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집행위가 있고요. 공매는 형성적 행위로서 대리입니다. 대신 그 같은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제3자한테 귀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형성적 행정입니다. 압류 뭐예요? 압류.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행위, 사실행위에서 집행행위하고 그다음 행정적 수인행위 결합된 행위다. 수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처분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예,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예,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라고 해서 예, 대법원이 최초로 2015년도에 권력적 사실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거 한번 해보라고 압류 굳이 낸 거예요. 예,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대상적 효과지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또는 PC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지점에 도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자가 예, 관할 교육청에 금지 해제를 신청을 하였고 건물 소재 지역은 상가 지역이고 3% 학생만이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위 업자는 금지 해제 신청 거부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질문 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신성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러면 신성초등학교에서부터 예, 200m까지입니다. 200m 간접 영향권까지. 예, 그게 무슨 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200m까지입니다. 예, 그 안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보건 위생에 예, 유해한 행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다 금지당해요. 원칙적으로 전부 다 금지를 당하는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에서 예외를 허용을 하게 되면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서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해서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는 강압상 허가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해제라는 게 이게 바로 예외적 허가예요. 100m라고 했잖아, 100m. 그러니까 예외적 허가. 처분이죠. 명령적 행정이니까. 그럼 이걸 거부하면 처분에 대한 거부죠. 신청권 있으면 되겠지. 예외적 허가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청 없이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예,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신청권 인정되니까 검토이 성립되겠죠. 이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더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뭘 체크를 해놓으시냐면 당구장은 신고예요. 당구장 없 신고 방식인데 체육시설을 보게 되면 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 체육시설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등록은 수리를 하신 겁니다. 그 등록은 보통 이제 실전법에서 예, 그 뭐 등록 신청, 등록 수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많이 봐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 체육사람이 이게 이제 수리를 하신 거면 신고 체육사람은 당연히 자격적 신고죠. 그죠? 이게 이건 자격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외적 허가로서 금지 해제가 반영이 돼요. 반영이. 그러면 이 금지 해제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발한 것처럼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당구장 신고 요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 버려서 얘가 순리화식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학교 환경 위생정화고요.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자기 학교적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PC방은 법에 이름 자체가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의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 등록 수리, 등록이야.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이건 수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 예, PC방은 뭐야? 허가입니다. 허가. 근데 이름이 등록이야. 이름이. 성지는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로부터 완공한 다음에 대지 면적 및 연면적 일부 증가, 세대수 변경을 위한 건축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자. 관할시장이 변경을 하면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대지 경계선에 담장 설치 조건을 붙였다면 위 조건만의 취소를 가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예, 우선 이 조건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강학상 조건인지 아니면 강학상 부담인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부담하고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조건하고 부담하고 이게 둘 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객관 의사, 객관적 의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성취 불가, 주된 행정으로서 허가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 부관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회 관행, 철회의 관행이 있으면 그건 부담입니다. 왜냐면 만약 조건이 없다면 조건 중에서 해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그때까지 쭉 정지되어 있다가 그때 정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쭉 있다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해제 조건이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자동으로 주행자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별도의 철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회 관행이 있으면 그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 의사, 객관 의사, 성취 불가, 그리고 철회 관행 유무를 가지고 조건인지 부담인지 이렇게 보게 되고, 끝끝내 불분명하게 되면은 그냥 국민한테 유리한 부담이라고 봐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사용 승인 때까지 담당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용 승인은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준공 검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 의사가 이거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담이 된다. 부담은 뭐예요? 독립적인 성의 가능하고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해서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부터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인근 주민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를 근거로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 문제를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돌고 있죠.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예, 여기저기서 여러 번 출제가 되는 거죠. 제3명령 사건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건 뭐였어요?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리상승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처분에 대한 거부이고 조리상승청권이 인정되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관할 구청장이 퇴폐적 내용의 광고물에 철거 명령을 하였으나 예, 철거 명령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의무 불이행하면 행정대지팽 들어가겠구나 뭐 예상이 되죠. 예, 광고주가 이를 철거하지 않자 관할 구청장은 대지팽 절차에 착수하였다. 대지팽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계곡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갔죠. 계곡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갔죠. 착수는 계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계고. 예, 계고를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광고주는 이제 막 시작된 강제 철거 행위 취소를 가 소송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실행이죠. 실행. 그렇죠. 실행. 강제 철거 행위. 강제 철거는 당연히 권력적 사실 행위고요. 따라서 사실 행위로서의 집행 행위하고 행정 행위로서의 수인 행위 결합된 합정 행위다.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상 적격 지금 교막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고 적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